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을 가진 친구가 신청했는지 한번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님부터. 네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민승이 엄마 김장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분일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이민승이라고 합니다. 민승아, 우리 원서 써야 되네? 네. 그러면 당연히 원서 쓰는 고민은 당연히 있으실 네. 거고 그거 외에 또 뭔가 고민이 있으실까요, 어머니? 민승이가 몸이 계속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걸 잘 먹여서 이제 아이를 건강하게 진행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계속 같이 했었어요. 좀 많이 아팠었던 친구인가요? 중학교 때부터 위장이 안 좋았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외에는 입시와 관련된 고민인 거죠? 네. 어떤 입시적 고민이 있을까요? 일단 1학년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부산대만 가도 정말 감사하겠다 그랬는데 성적이 계속 오르니까 인서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적당한 곳이 무엇일까? 이제 그게 고민이 되면서 그래서 맨 처음에 1학년 때는 성적이 좀 낮았어서 야 이거 조금만 올려서 어떻게든 부산대는 좀 가보자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부산대는 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딱히 애매해 지금 상황이 이런 거지 민승이는 좀 어때? 이번에 좀 더 수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학종이랑 교과로 나뉘잖아요 둘 중에서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가고 싶은 과가 심리학과인데 이게 또 커트라인이 되게 높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런 고민을 하면 과를 바꿔도 학교를 좀 더 높일 것인가 학교를 좀 낮추더라도 심리를 그대로 갈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거든 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일단 조금 더 우선 고려되는 거야 아무래도 학교 높이는 게 현명한 선택이야 가서 복전하면 되지 민생이나 부모님은 부산대가 아니라 최소 이 정도 대학이면 서울로 갈 의향이 있어 하는 학교가 혹시 좀 있을까요? 중앙대 이상? 저도 국승세단 그쯤 국승세단이어도 서울을 간다는데 어머니? 우쭈지? 건동홍숙도 건동홍 정도면 일단 서울로 올 것 같고 그 아래면 그냥 부산대에서 심리를 하겠다 그렇죠 그치? 자 그럼 한번 조금 더 물어볼게 일지망 대학은? 가장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앙대 그러면 하하는? 제일 밑은 경북대나 아니면 경상대?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최소 부산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과를 낮추더라도 성적을 한번 이제 볼 거예요 수학은 1학년 1학기 7 그다음에 수하가 4 그치? 그다음에 수원수투 합쳐서 3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확통은 1로 끝난 거야 나머지도 다 올라왔어요 국어도 3, 4에서 2, 2 영어도 4, 3에서 3, 2 상승곡선이긴 해요 1학년 1학기 때 전과목 기준 3.70에서 2학년 2학기 때 1.78까지 올렸어요 3학년 1학기는? 딱 2.0으로 끝났어요 2.0 확실하게 3.70에서 1.78을 지나서 2.0으로 마무리되는 전형적인 우상향 곡선 아마 3학년 1학기까지 합치더라도 2.8대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영수 4 기준으로 보면 2.7대 정도까지는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 일단 딱 본 게 1학년 때 수학이 7이야 그렇죠 그치? 그 고등학교 수학 중에 가장 쉬운 수상에서 그치? 7은 진짜 듣도 못한 예상하지도 못한 등급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수학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언제였어? 중간고사 치고 뒤에서 3등이었어요 그때부터 살짝 큰일 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말고사 때 조금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나왔던 게 한 7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갖고 친구 따라가가지고 새로운 수학학원을 가서 그때부터 많이 혼나면서 이제 좀 정신도 다시 바로잡고 기본적인 수학에 대한 습관이라든가 공부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잡은 거야? 그냥 세운 거죠. 가만히 있는 데다가 노베에서 그냥 미친 듯이 자 근데 우리 수원보다 수투 그 다음에 수투보다 확통 쭉 더 올라온 케이스거든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아마 민승이도 저는 2학년의 어느 시점이나 수학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있죠 언제였어? 일단 1학기는 아무래도 수원수투를 한꺼번에 그래 너네 수원수투 한 번에 했어 전 학년이 다 같이 이제 수원수투를 하니까 이과랑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좀 힘들었을까요? 한 번은 이제 겨울이 왔는데 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안 와서 어디 갔냐고 이제 계속 전화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옥상에 가 있었던 거예요. 혼자? 아파트 옥상에. 그래서 옥상에 내려서 너무 놀랐어요. 옥상이면 너무 무서운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뛰어올라가 보니까 이제 물 모아놓은 정화조 뭐 이런 거 그런 게 한 물통 같은 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 걸터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니까 철렁하셨겠다. 엄청 놀랐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내용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힘들었다라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놀랐을 것 같아. 나는 때려치라고 했을 것 같아. 저도 때려치라고. 진짜 이렇게까지 내 아들 힘들게 하면서 공부시키고 싶지 네네네. 않다고 난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너 왜 앉아있었어 거기에? 그런 생각으로 갔던 건 아니고 근데 그냥 옥상이 그냥 되게 기분이 좋은 장소예요 저한테는.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 보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그냥 거기 앉아있었던 거. 근데 이거 진짜 나는 포기하지 않은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왜냐면 노베였잖아. 선행이 돼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근데 좀 버티는 것도 버티는 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상적이야. 그리고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 진짜 이럴 때는 꿈이 있는가 없는가가 되게 중요하지. 근데 손목통증도 있다며. 근데 2학년 때 아프기 시작하더니 만성통증인 것 같다라는 결과인 것 같아. 아 진짜? 네. 한번 시험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저린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게 펜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울면서 나갔던 기억도 있고. 아니 왜 그렇게 아픈 거야. 진짜 미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와서 다시 하고. 네. 얼마나 한 거야 도대체.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아프다 할 때는 그게 왜 아파? 학생이 집안일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많이 써서 그렇대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죠. 야, 이 영상 부모님들 보면 안 되겠는데? 묘하게 미안하네요. 묘하게 미안해. 안 된다. 건강을 해치면서 열심히 하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면서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지금 내신만 봤어요. 언제부터 뭐고 준비한 거야? 3학년 들어오면서 내신이랑 같이 준비하면서 쭉 오 이제 내신 끝난 시점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3모를 보면은 3, 4, 2, 1, 1이 나온 성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5, 4, 2, 2, 1이 6모에 나온 성적. 자, 근데 이걸로 정시는? 일단 정시는 수시가 다 떨어지면 간다는 생각이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계부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생계부는 1학년 때는 그냥 열심히 했어요. 자, 근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세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특을 보면 평소 심리 분야에 관심이 많아 프로젝트 학습에서 심리학에서의 조사를 해 심리학에서의 주 선분 분석과 요인 분석에 대해 소개하고 발표함으로써 흥미를 이끌어 어느 정도 심리학의 이론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확통을 보면 심리 통계학을 소개하고 심리학에 대한 통계학적 방법을 탐구함 이렇게만 쓰는 친구들은 많아.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통계의 오류까지 얘기를 해요.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2학년 세특이 다양한 과목에서 아, 이 친구가 진짜 심리학에 관심이 있고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지 쓸 수 있는 어떠한 이론이라든가 단어들이 그래도 좀 잘 들어가 있어. 내가 관심 있는 어떠한 그 심리적인 현상이나 심리적인 원인을 찾아낼 때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이런 것들을 탐구를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잘 넣어놨어. 이거는 심리학과에서 매우 좋거든. 보통 아이들은 그런 걸 그냥 자기 해석 기사에 나오는 수준만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면 심리학은 써볼 도리가 없는데 다행히 민승이는 좀 그런 게 2학년 때 잘 들어가나 있어서 찐인데? 이러면서 좀 보긴 봤어. 심리 쪽으로 는 그래도 좀 잘 써진 그래도 아무래도 등급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약간은 어려울 수는 있다. 교과 등급을 무시하고 생기부만 좋다고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교과 등급이 높은데 생기부가 아무 것도 없는 것도 뽑아주는 게 아닌 이 둘이 종합이 돼야지 붙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한다면 써보긴 써봐라. 중앙대를 심리를 쓴다면 탐구형으로 써. 만약에 중대를 꼭 가고 싶으면 CAU 융합형 인재는 철학을 써. 중앙대 조금 많이 높은 편이죠? 네, 상향이에요. 그거는 알고 쓰는 거예요. 한 장은 아낌없이 써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런 것만 붙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희대는 철학으로 홍익대는 3합8의 최전은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자전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안정을 부산대하고 경북대를 써. 이런 형태로 저는 쓸 것 같다고 이 친구 생계부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혹시 성균관대 많이 높겠지만 인문과학부? 그거는 좀 그럴까요? 너무 높을까요? 네, 힘들어요. 불합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제가 쓰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내신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보통 성대 학종을 쓰는 데 있어서 일반고가 보통 1.5 전후 정도의 내신 등급을 갖고 있으면서 생계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보람이 좀 있으셨는지 저쪽 걱정도 되고.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민승이 1학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혼자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답이 없고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끼리 이제 뭐 이 학교 갈까 저 학교 갈까 했는데 가닥이 잡힌 것 같아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 선생님 아니었으면 아마 겁먹고 막 경북대 경상대 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하지마. 모의고사 그렇게까지 엉망 아니니까. 1학년 때 성적 때문이지 2학년하고 3학년 성적만 보면 이 친구는 2점대 초반 1점대 후반도 나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자신을 갖고 저는 성실한 친구들은 꼭 빛을 바란다고 보거든. 그래서 수능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내신이 상승곡선이면 무조건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승곡선이 분명히 유리한 지점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학종이 붙진 않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기부의 객관적인 상태, 그다음에 유리한 과목의 구조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머니, 우리 이제 고3 친구들이 원 썼을 때라 상승곡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보면서 아마 좀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우리 그런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고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있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가닥을 잡지 못했는데 와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너무 만족합니다. 되게 막연하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었는데 이번에 좀 상담을 하면서 정확한 결과를 알게 된 것 같고 나아갈 지향점이 좀 명확해진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